안녕하세요. 김건우 프로의 장기 방송입니다. 오랑만이고? 나 장기가 이제 한 수다 두는 거에 따라 좀 달라지니까. 맞은 축. 상대물이 또 어떻게 응수할지 모르고. 면 퍼놔가지고. 깊은 수읽기가 좋은데 항상 정확한 수읽기를 해야 되니까요. 양측기로 확보해볼까요? 공격적으로. 상위 나오시는 수를 두네. 기상까지 나가지고. 상위 나온 수를 두면은 좀 탈탈 틀릴 수 있습니다, 원한이. 중앙상 나와서 이렇게 두면은, 원한을 빨리 안 갖추면은 후수에서는 탈탈 틀리면 되잖아, 하면. 지금 상위 변으로 갈게요. 세 번째 날 잡아주고. 더 기마진 줄. 응징해볼까요? 견마차겠다, 뭐 그런 건가? 사올려주고. 양사등 죽일게요. 먹어라. 다음에 마나 갑니다. 먹든 안 먹든 먹고 억울했고 먹겠지. 마가랑 쳐달라고 하고 이렇게 먹으면서 면포까지 노리고 해기등. 병을 죽여가 해기등은 아닌데 마가 때리면서 또 면포를 잡을 수 있으니까 차가 흘려가지고 무조건 응수해야 되는데 차가 뒤로 빠져들어도 마가 치면 되죠. 면포를면서 차가 지켜주니까 점수는 그럼 동일해지겠네, 그죠? 뭐 여기까지 일단 먹었으니까 먹고 대차가 칩니다. 차가 있어가지고 밑에 대차 대줘야 대차. 저렇게 일단은 장군을 불러줘야 되겠네. 양파 공을 떠줄게끔 공을 돌리나요? 사다 뭐 달라고 해주고 대차란다. 찾길 열리나? 마가 다시 빠져볼게요. 내 차가 좋아 보여가지고 대차를 안 하겠습니다. 일단 뭐 이런 자리나 뭐 2선 정도 좋아 보이는데요. 여기로 잡을게요. 병도 못 밀게끔 하는 거고. 이 자리가 좀 좋아 보입니다. 뭐별수 없고 차가 나올 수가 없으니까 큰 수가 없죠. 안굴 좀 합시다. 장구 부르면 2포로 받아도 되고, 뭐, 2포로 받아도 되고. 2포로 받는 게 낫겠죠, 아무래도. 뭐 안구를 낮추겠다는 겁니다, 안구. 뭐, 큰 수가 있는 게 아니고. 뭐, 3 받아주면 될것 같고요. 뭐, 포를 눌러놓겠다, 이런 건데. 큰 수는 없고. 일단 면포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걸 당겨서, 합병 아시군 수를 선택했는데 어차피 뭐 막이니까 또 열었다 닫았다 저건 뭘까요? 당최 잘 모르겠는데 왜 열었다 닫았다 하는 거지? 나 마달라가 볼까 이렇게? 뭐 이거 치면은 포로 맞대는 수도 있으니까 조를 먹진 않을 거고.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라인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마대? 일단 먹자. 먹으면 안 먹을 수가 없죠? 그때 포를 넘겨서 두도록 하겠습니다. 병을 먹진 않고 포를 먹을 거란 말이죠. 그럼 차크를 열게요. 차기를 확보하고. 또 침투. 이걸 이렇게 여는 것도 있나요? 차가 다시 변으로 빠져가지고 입병 달라고 해볼까? 뭐 크게 응수를 안 해도 될것 같고 그냥 공을 이렇게 돌릴게요. 그래야지 뭐 상이나 마가 좀 떠서 안전한 공격을 좀할 수가 있겠습니다. 포가 있으니까 그죠? 이 기물이 좀못 뜨죠. 그냥 먹어라 제일 무서운데. 아 저렇게 거리교 차좀 갖췄네. 차가 올라왔다고? 먹어. 먹으면 차가 포치면서 공격할게요. 먹으면 먹고 장군. 다 죽었죠? 이거 먹어도 되는데. 이거 먹으면 앞자리 지금 지거든요. 이거 먹을게요, 이거. 이병 먹으면 차장이 집니다. 차가 받아도 차가 차를 때려버리면 이 중앙사가 상장이나 부동이거든요. 이거를 먹을게요.
차를 못 먹습니다. 너가 왜 차장물이 저버리기 때문에. 병으로 한번 다시 막을 수는 있죠. 지금 요거 먹으면 되고. 지금은 이제 여기 와가 여기 대차가 타는 게더 나았던 것 같은데, 이러면 이 병이 죽으니까요. 이거를 먹죠, 그러면. 예. 차가 올라와서 대차가 더 나았던 것 같은데. 그다음에 이 복병이 죽으니까. 더안 좋은 수가 아닌가. 생각이 좀 되어지고요. 이거는 마가 이제 상 때리겠다 이런 것 같은데, 차가 이제 올라가서 지켜도 되죠. 마가 차 노리면서 상 노리겠다 뭐 이런 건데.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상을 지켜도 되니까. 뭐 이렇게 둡시다. 마몇개 없냐? 네, 뭐 여기 가서 둘 수도 있겠네요. 이 자리. 차 달라고 하면서. 먹으면 앞장에 보내버리는. 여기 가볼까요? 먹으면 똑같죠, 이 먹으면서 장군. 중앙산업 부동이고, 차로 다시 막으면 먹고 돌지 외통수. 왜 드셨네, 장군? 먹으면 되죠. 먹으면 아무 수도 없는데. 뭐별게 없죠. 뭔지 모르겠네. 보세요. 아까 전부터 한번 봅시다. 여기서 이제 상이 떴을 때 차가 이제 올라왔죠. 이거를 제가 먹었는데, 이걸 먹으면은 이 장군을 부릅니다. 포로 먹어서 장군. 이 산은 부동이거든요. 그죠? 차로 먹기 못 막죠, 병이나. 먹고 들어가거든요, 장군. 사 부동이니까 또못 막죠. 차가 들이대면 먹고. 요렇게 외통으로 끝나죠, 이쪽 부동이니까. 이런 식으로 끝나니까, 여기서 이분이 먹었을 때 포로 사라쳤거든요. 이걸 먹는 게 아니고 포가 사라쳤습니다. 이거는 이리 먹으면은 이걸 먹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어차피 이 차를 못 먹는 거죠. 이렇게 먹었을 때 이거 먹으면 똑같죠, 또. 아짱 부르니까. 그래서 먹었을 때 이렇게 오셨는데, 그래도 여기서는 이렇게 오는 게 맞죠. 뭐 이렇게 먹지 뭐하니까, 차가 먹으니까. 그래야 이 변의 병도 사는데, 차가 이렇게 오시는 바람에 이 병도 한 마리 더 죽었죠. 요런 수가 좀 되겠습니다. 요런 것도 좀 있다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그런 거에 뭐, 이수까지 읽으셨으면 여기 오는 게 정답이죠. 그래야 이 병을 한 마리 사니까. 이게 좀 맞는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또 오는 수도 있나? 좀 복잡하긴 하네요, 그죠? 다음에 또 여기 잡고 통이니까. 뭐 이렇게 내려와서 또 방비를 하면 되긴 됩니다. 장고 부르면 차로 받으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좀 병을 살린 게 같으면 좀 손실이 좀 덜하긴 했네요. 맞은 줄. 정유차를 볼게요. 저도 찾기랑 확보하고. 귀상 올려보고. 무난하게. 웃으니까 기마. 중앙전으로 한번 열고 상이 나가는 수 한번 넣어볼까요? 공격적으로 진출합시다. 먹고 상이 나오면은 차로 지켜줄게요. 밀겠다 이런 건가? 나상 진출해보죠. 공격적으로 눕시다. 빠지면 이제 취한다 이런 거고. 먹으면 차가 포를 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먼저 물어보고 열면 다시 얘기하면 되죠. 나 때려. 공격적으로 두자. 먹고 생각해. 여기 걸려있지만 때립시다 먼저. 때리고 여기 들어서 이렇게 먹으면 나는 이거 먹고 갈란다. 이렇게 공격적으로 한번 보자. 강공이죠, 강공. 이거 치면 이거 때리면서 마놀이고. 그러면 싸움 붙일게요. 상대가 지켰으니까, 한수 참았으니까 교환 붙여보겠습니다. 먹으면 또 먹으면서 또 만원을 주고. 일단 먹어. 수비 한번 할게요. 공한번 돌릴게요. 차가 한번 먼저 들어서는 게 낫겠다. 그래서 한번 올려주고, 공을 돌리겠습니다, 일로. 막아 나오셨네. 먹으면 근데 낑굴 수도 있어가지고, 당장 먹기도 좀 부담이 있죠. 뭐, 요렇게 둬도 될것 같고요. 줘버릴까? 줍시다 그냥. 먹어라. 상한 마리 주지 뭐. 대체하면은 먹고 나도 많아 먹고. 줄거 주고 공격. 차가 대체하면은 차 먹고, 먹으면 먹고, 장군에 뭐사 받으면 포 넘겨가지고
뭐 외통수도 넓, 뭐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한번 더 보겠습니다. 대충 그림이 그려지죠? 사 때리나? 아, 살안 치네. 사 한번 받을게요. 이뭐 상장이는 좀 있기 때문에 차장 부르면 포장이 선수라서 사 한번 받아주고 일단 한번 받아주고 두자. 뭐 포장 부른다는 거니까 살안 드시고 그냥 포를 귀환하는 선택을 했네요. 이게 좀 나은 것 같습니다. 양포 때문에 여기 장고 불렀을 때 나중에 한 발에 훅갈것 같아가지고 또 포맥해주고 지금 뭐 상장 부르면 공 내리면 될것 같고 선수가 없어 보여서 골 일단은 먼저 넘겨봤습니다. 이거 드시면은 이제 여기 가면 졌죠. 먹고 외통수 그냥 끝이죠. 포가 있어서 살을 못 먹고 포가 있어서 공을 못 먹고 지금 못 막습니다. 아 살을 한번 막을 수 있겠다. 야 이걸 먹어야 돼 이걸 먹어야 돼. 뭘 먹지? 일단 이거 먹자. 살을 받더라도 이거 먹으면서 노릴 수가 마장이 선수 나와가지고 그걸 안 먹었습니다. 이 병으로 상 먹으면서 외통수 먼저 한번 노릴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마장 또 선수 나오니까 그것도 받아줘야 될것 같아서 그래서 그렇게 안 뒀습니다. 지금 방어가 곤란합니다. 이거 지금 공을 올리면 또 포를 넘길 거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곤란하죠. 사 받으면 또 포를 넘기면서 또 외통수니까 공을 올리면 포를 넘겨가지고 또 이거 노려주니까 이거 먹으면서 이거 노려야 되고 상태가 좀안 좋네요. 나 포를 넘길게요. 통이니까 물어보고 마가 여기 뜬다는 건가? 마가 여기 뜨면 먹으면서 이렇게 막는 수가 있네요. 마가 포를 노리는 수 좋은 선택 같습니다. 그죠? 포를 죽인 거니까 차가 올라와서 말을 달라고 해야 될것 같네요. 그럼 차가 올라와서 시킨다는 건가? 이렇게 한번 넣어보자 일단. 이포 죽으면 안 되니까 일단 한판 올라가가지고 말을 달라고 한번 해보죠. 그럼 차가 이제 올라와서 시킨다는 얘기인가? 그러네요. 그럼 막아 나가는 게 빠르지 않나요? 올리면 뭔 수가 있나? 차 걸리는데 포로 친다는 얘기인가? 마가 이렇게 떠들긴 하네요. 잠깐만요. 마가 뜬다. 아니면 이마가 뜬다. 뭐 이런 거. 병 미는 수로 그냥 먹죠, 차가. 포를. 병을 밀면 안 됩니다. 병을 밀면 차가 포를 그냥 먹어버려. 그냥 이마가 뜨자. 그래야 다음에 넘어올 수 있으니까. 차 걸려가지고 무술 해야 되고. 포가 취하면 마로 먹고. 차가 먹으면은 차가 맞대니까 먹어 먹게 되고 어떻게 되죠? 모르겠네. 일단 먹자. 지금도 뭐 골라 먹으라 해도 될것 같고요. 마 아무거나 먹으라고. 마 먹읍시다. 아무거나 먹으러 가고 이거 먹으면 마가 여기 떠서 명포 노리고 두죠. 이거 먹으면 마가 이졸 때리고 이거 먹으면 되고. 마가 빠져가지고 차를 먼저 걸어도 되고요. 차가 내려가가지고 외통수로 먼저 봐도 됩니다. 먹으면 통이기 때문에 차로 못 먹죠. 보이서가지고 공을 못 먹고 차가 이렇게 내려갈 수도 선수거든요. 일선 내려가면은 공을 올린다는 얘기 같은데 일단은 외통수 먼저 한번 노려봐보죠. 공이 올라오던가 뭘 떠야 되거든요. 공으로 못 먹죠. 포장이니까. 차로 못 먹습니다. 포장이니까. 올라야 됩니다. 올라. 올라오면은 막 대차라면은 졌죠 이러면 장기가 대차라면은 상대방 분 이거 말을 막을 수가 있나 대차를 왜 했을까 나 포잡으러 가자 포달라 그냥 끝났죠 포가 말이 죽기 때문에 포가 올려가 넘어가면은 마가 이길 때 가지고 상대 명포 줬기 때문에 뭐 방법이 없죠? 졌는데 대국이 보내나 마포대 내도 상대가 포하고 양졸밖에 없어가지고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답이. 에이, 먹어 그냥. 빨리 먹고 그냥 정리해버리죠. 내려오면 포맹기면 되니까 별게 없거든요. 공을 돌릴 수가 있어가지고 이제는 달라고 해볼까? 일단 잠금 졸래라. 양포도 안 넘어가면은 포를 못 잡기 때문에 졸로 지금 포를 잡아야지 뭔가 역질이 나오는데 4선 다 넘어가 버리면 이게 뭐 둘 게 없습니다. 상대가 졸병대만 하면은 포로 사 때리면 그냥 마무리죠. 그렇게 끝내버려야 되는데. 아, 기콜 안 하시네요. 올라가야 되겠네. 기콜 안 하시니까. 네, 잘 놓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구독, 좋아요, 짱구!